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막동 호랭입니다. 오늘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발이 하고 들어갈까 해서 바이크에 시동을 겁니다. 기온이 두 자릿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한 8도 정도 되기 때문에 가게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바이크로 만약에 가면 1분, 2분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오늘은 약간 돌아서 한 20분 정도 돌아서 바이크를 타는 재미와 함께 집으로 퇴근하는 기쁨까지 누려보고 싶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추하게 된 로얄 엔필드 인터셉터 650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 타면 탈수록 더 기분이 좋아지는 바이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핸들 자체가 순정 핸들이 아니고 인다이즈에서 나온 약간 업이 되어 있는 그런 핸들로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딩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기 때문에 더 라이딩이 즐겁고 또한 또 머플러가 구조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박력감 있고 배기음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딩 할 때 훨씬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군산 같은 경우는 시가지를 약간만 벗어나면 차들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바이크를 탈 때 라이딩을 할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한적함까지 느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영상 찍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 영상은 기존에 제가 쓰고 있는 소니 액션캠이 아니고 인스타 360 1X2를 헬멧 정중앙 입 모양 있는 그 부분에 고정을 시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 360 1X를 쓰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360도의 촬영 기능도 있지만 또 그리고 150도 화각으로 액션캠처럼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150도 화각을 이용해서 액션캠처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150도 화각의 단방향으로 촬영할 때 설정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우리 쇼츠를 촬영할 때처럼 세로로 촬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TV를 보는 것처럼 가로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가로로 놓고 촬영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길에서 직진하게 되면 서천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장항 군산으로 빠질 수 있는 우측 도로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올겨울은 작년 겨울과 달리 정말 바이크를 탈 수 있는
날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는 이게 겨울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바이크를 많이 탔었는데 올해는 거의 3개월 가까이를 바이크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또 특히 군산에 폭설이 많이 내렸고 기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바이크를 타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아예 그냥 깨끗하게 올겨울은 거의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절기상 입춘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따뜻한 남쪽 지역하고 달리 전라북도 쪽은 아직도 굉장히 쌀쌀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도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3월 정도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라이딩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인터셉터 650 같은 경우는 기어가 1단에서 6단까지 있기 때문에 6단까지 시가지에서 늘리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RPM을 굉장히 높여서 쓰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120-30km가 넘어가지 않으면 거의 5단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6단 정도와 5단 정도의 차이가 그렇게 큰 바이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장거리 멀리 갈 때 투어링 할 때는 6단이 있음으로써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이런 시가지나 100km 안쪽으로 라이딩 할 때는 5단 기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클래식 바이크를 속도를 내기 위해서 타는 바이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죠. 클래식 바이크는 정말 말 그대로 클래식한 감성으로 주위 경치와 그 다음에 라이딩을 즐기는 아주 여유로운 그런 마음으로 타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인터셉터 650 같은 경우 클래식 바이크를 좋아하는 분들은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는 바이크라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도착하는 순간까지 로얄 엔필드 인터셉터 650의 배기음과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곳에 거의 다 도착했기 때문에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곧 시즌이 활발하게 시작되는 계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좀 더 많은 영상, 라이딩하는 영상, 그리고 모토캠핑하는 영상까지 한번 열심히 담아보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라이딩하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조금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막동 호랭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